You got me crying to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at all?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lone? 구름 한 점 없는 한가위 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비추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 연휴의 시작인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글로밴 하이리무진 ABP 차량, 가솔린 차량이고요.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하이루프 디자인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충분히 비교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카니발, 오른쪽엔 글로밴 로고가 붙어서 출고를 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아주 간단한 작업, 즉 기아에서도 이렇게 6인승, 대한민국에는 6인승 차량이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데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열부터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어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는데 아트원에서는 미스티 그레이까지 수용한다는 거 늘 설명을 했죠. 본 차량은 목쿠션 되어 있고요. 시트는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핸들 역시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에는 오랜만에 정글 매트, 그리고 베이스에는 모노륨이 트렁크까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아트원의 특징,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된다는 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거, 즉 동승석 승차자도 장거리 운행 시에 이렇게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영상 볼 수가 있고, 미라클 더싱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신난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은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칩니다. 본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 9인승이고요. 가솔린,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거의 대부분 하는데요. 아트원에서는 그레이 컬러,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열 역시도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목쿠션만 꼽혀 있는 상태, 측면은 순정 커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사이드에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측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천정 디자인,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도 빠지지가 않는 디자인이고요. 기능면에서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고, 특히 내재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분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기능적인 기아 순정과 비교했을 때 월등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에어덕트 구조 및 하이루프에 도포된 이슬라 방음도 단열 및 냄새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대비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디자인, 기능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차량은 그대로 순정 상태,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만 깔려있고, 목쿠션,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아트 포켓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 포켓도 역시 상당히 실용적인 아트원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리모컨 등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허니콤 블라인드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둘 승차 모두, 그리고 후석의 싱킹 공간에는 싱킹 시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차박 캠핑할 때 전기장치가 필요하면은 이곳에 전기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 트렁크 공간은 승차 인원, 즉 둘 6명이 충분히 편안하게 성인도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장거리 운전 시에 6명이 탑승할 때에는 모두 편안하게 운전을 해야 되고,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2인승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 승차를 해야 되고, 측면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야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는 데일리카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고요. 본 차량의 핵심은 바로 전동 침대 시트 어떻게 변환되는지도 한 번 더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수동 레버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현재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즉 4인이 승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를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긴 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등판 버튼을 내려주면은 등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즉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등판이 뒤쪽으로 완전히 내려왔을 경우에는 늘 설명하듯이 방석과 등판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스위치, 방석 스위치를 다시 눌러주면은 방석이 뒷부분으로 옮겨지면서 등판과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틀었을 경우에는 열선 시트도 작동을 하고요. 전기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열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면은 1열과 2열이 승차를 하고 3열은 이렇게 침대 모드가 됩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 서포트를 펼쳐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가 되는데, 역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열을 당기러 갑니다. 자, 2열 쪽의 시트, 조수석 뒤쪽 시트는 미리 당겨 놨고요. 간단히 9인승은 앞에 레바만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당기면 손쉽게 시트가 이동을 하고, 등판을 앞으로 각도를 숙여주면은 이렇게 현재 언더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2열 후석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언더서포트를 펼쳐주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확장을 되는데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2열의 언더서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침대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걸이를 닫고 침대 시트의 사이즈,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키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헤드레스트를 살짝 뒤로 빼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베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실창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특징, 기아 순정과 다름이고요. 자,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아주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많은 분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추석 한가위 연휴의 시작인데요. 오늘도 역시 아트원에서는 본 차량 출고까지 마치고 연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역시 글로밴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차량 순서대로 출고를 할 건데요. 현재 기아 차량 수급이 다소 원활치 못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소비자의,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리폼,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수 2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